일세일수의 기초,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이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증 땄는데, 군의관으로 복무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사망했어요. 사망했는데, 그러면 이게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보고서라고 있어요. 거기에 의사로 취업한 의사 소득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뭐 사회복지 종교 관련 통계소를 기준했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원심 판결을 이제 법률에 잘못이 있으니까 다시 해라. 의사에 준한 통계소득 인정해라. 라는 판결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 신체 손상 하시는 분들한테는 A급 판례, A급 사례가 될 수 있겠죠.